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관광지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후쿠오카 하카타 항구에 위치한 해산물 시장인 바로 완간시장입니다. 이 완간시장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카타에서 가기에도 굉장히 쉽거든요. 하카타역에서 버스로는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텐진역이나 나카스카와바타역에서는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특히나 유명한 것이 이제 베겐스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전스시의 백엔스시가 아니라 스시 하나당 100엔씩 파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스시를 모두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드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 가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는 그렇게 별로 기대만큼 맛있진 않았어요 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주 먹을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맛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먹을만 하고요. 신선함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에 오시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명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회전 스시가 아닌 스시를 하나하나씩 골라서 먹고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것은 이곳에 그 사시미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선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미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통해서 스시 그리고 사시미 그리고 고로케까지 먹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곳은 카이센동을 파는 곳인데요. 사실 카이센동 먹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영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물어보니까 오후 4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시간이 오후 4시보다는 조금은 늦은 시간이라서 아쉽지만 카이센동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미 그리고 초밥 그리고 그렇게 사서 먹는 모습으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미도 먹고 고로케도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시미 하나 골랐고요. 398엔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스시는 뭐 사시미도 있고 고로케도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르면 좀 배부를 것 같아서 스시는 4개 정도만 고르고요. 그 다음에 고로케 하나 사고 해가지고 고로케 먹어보려고 합니다. 고로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고로케인데요. 카니크림 고로케라는 건데요. 요거 고로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海鮮丼食べに来たんですけど、残念ながら4時ぐらいに。あ、そうですか。早いんですよね。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 이곳에서 스시나 사시미 등을 사시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는 장소에서 빈자리 아무데나 앉아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샀으니까요, 사시미, 스시, 그리고 고로케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니 크림 고로케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게살 크림 고로케 정도가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고로케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고로케예요. 그래서 요거 혹시 기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거의 매일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